캐시, 너나 기억해? I'm 제시. 나는 제시야. Your old childhood friend. 너의 옛 어린 시절 친구. Oh, is that you? 그거 너야? 다시 봐서 반갑다. Remember가 들어가야겠죠? 다음, Joe. The light is already green. 신호가, 이게 조명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신호가. 초록이야, 이미. 너뭐 기다리고 있어? I'm sorry about that. 미안해. Pay attention to 뭐뭐에 주의를 기다린다. Traffic signal. 교통신호. 무슨 신호? 교통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어. Here's a copy of manual. 이것은 매뉴얼 카피야. 복사본이야. There are some instructions. 지시사항. 지시사항이 있어. 몇몇. 고마워. 이것을 조립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Assembly 조립하다죠? 내가 만일 이것을 조립하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면 내가 너의 도움을 요청할게. 매뉴얼은 뭐 순책자 같은 거죠? 순책자, 설명서. 매뉴얼에 카피본이 있다. There are some instructions there. 거기에는 지시사항이 있다. 몇몇 지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죠. 고마워. 만일 내가 이것을 조립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너의 도움을 요청할게. This restaurant, 이 식당은 specialize in 뭐뭐을 전문으로 하다. 바베큐 미트, 바베큐 고기를 전문으로 해. Order, 주문하세요. Whatever you like. Whatever는 뭐야? 무엇이든. Order. 이건 주문하다 이 뜻이야. 명령이 아니고, 명령, 주문, 질서, 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문하세요. 네가 좋아하는 거 무엇이든. 무엇이든. Whatever가 뭐예요? 무엇이든. 무엇이든. Is there barbecued beef? 나는 돼지고기, 닭을 먹지 않아. 포크가 뭐야? 돼지고기. 나는 바비큐로 된 비프, 소고기가 있나요? 비프가 소고기야? 나는 돼지고기와 치킨을 먹지 않아요. 우리는 곧 중학교를 마칠 거야.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를 뭐라 그래? Flies, 날아간다라고 그래. Indeed, 정말이야. 사실이야. 곧 우리는 고등학교에 갈 거야. 고등학교에 갈 거야. 유스트 원망하고 학원 했다. 그녀는 동물을 사랑하곤 했다. 그녀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죠.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어 했다. 되다가 영어로 뭐야? Actually, 사실상 acting was far from her mind. 연기는 그녀의 마음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유명한 배우다. 몸으로부터 거리가 먼, 이런 뜻입니다. 몸으로부터 거리가 먼. 연기한, 액팅, 연기죠, 연기. 연기하는 것이 그녀의 마음으로부터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유명한 액트리스, 여배우이다.
driving on a foggy day, 안개 낀 날에 운전하는 것은 dangerous, 위험하다. 사람들은 분명히 볼수 없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If driver's not careful, 운전사들이 조심스러워.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에스더스 사고고요. 피하기 뭐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사고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버이들은 피하다죠. 다음, dogs can be trained to do some tricks. 똥테네. 강아지는 훈련될 수 있어. 하도록 몇몇 묘기를 하도록. 그들은 배울 수 있어. 공을 잡는 것은 캐치. 그들은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다. 컨스턴트는 뭐야? 끊임없는. 프랙티스는 연습이죠. This is a magazine for young girls. 이것은 어린 소녀를 위한 잡지이다. 테이블의 라이럽스가 논평 기사랍니다. 라이럽스 논평 기사. 모스트는 대부분이란 뜻이야. 대부분의 논평 기사는 디스커스, 토의한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문제를. 소년 그리고 학교에 관한 토픽 주제는 포함되어진다. 인클로드가 포함하다죠. 수동태니까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In the past, 과거에, in the past는 과거에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서류는 쓰여졌다. By hand, 손에 의해서. 오래된 책과 팜플렛은 만들어졌다. 이런 방식으로. 한 가지 좋은 예는 오래된 팜플렛이다. 근데 그 팜플렛은 어떤 팜플렛이야? 포함하고 있는 축구 규칙은 언제 쓰여진? 1857년. 에 쓰여진 규칙. 컨테이너 포함하다죠. 배웠죠? 분사는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라고요. 리튼이 앞에 있는 뭘 꾸며줘? 축구 규칙을 꾸며주고. 앞에 있는 컨테이너 뭘 꾸며줍니까? 현재 분사는. 앞에 있는 팜플릿을 꾸며줍니다. 배웠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서 명사 꾸며준다. 한 가지 좋은 예는 오래된 팜플렛인데 그 팜플렛은 뭐야? 축구 규칙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죠. 포함하고 있고 그 축구 규칙은 1857년 쓰여졌죠. 몇몇 사람들은 버터플라이 나비를 모은다. 그들은 그것을 캡처한다. 나비 그물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은 가지고 있다. 긴 손잡이를 가지고 있다. 그물이죠, 그물. 새나 곤충, 인섹트가 곤충이죠. 새나 곤충을 찾기 위한 실로 짜여진 패브릭. 1번이죠. 장식을 위해 2번, 데코레이션. 장식을 위해 여자의 머리에 부착된 어태치가 부착하다거든. 과거분사니까 부착되어진 천. 이건 아니고요. 패브릭은 직물이요, 직물. 새나 곤충을 찾기 위해 니티드, 실로 짜여진 직물. 몇몇 국가에서 사람들은 생각한다. 교수가 정직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교수가 정직하다고. 성실한. 그들을 믿는다. Educator, 교육자. 교육자가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Coward 뭐야, coward. 겁쟁이.
헨리의 성은 주기적인, periodic, 주기적인 가및 혜성이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우는 혜성이란 얘기야. 그것은 등장하다. 매 76년마다. 그 혜성은 보여진다. 보여졌다. 25년 전에. 다음 등장, appearance가 뭐야? 등장, 외모. 등장은 2061년이다. 전이죠, 전. 이것은 목록이고 기록이야.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어. 목록을 판매를 위해. 이것으로부터. 구매자. 그것은 존재하는 present, 출석한 도서관에 존재한다 또한. 그것이 무엇인가? 카탈로그죠. 사람들은 used, light, candles, 초를 비추다, 켜다. 마이시 뭐야? 켜다. 초를 켜곤 했다. 유스트가 뭐라고 했죠, 아까? 뭐뭐하곤 했다죠. 사람들은 밤에 초를 켜곤 했다. 그들은 놓여졌다. on holder. holder가 뭐야? 이거죠, 이거. 촛대. 이거 뭐야? 촛대 위에 놓여졌다. 대부분의 이 촛대는 만들어졌다. silver, 은이나 청동, bronze, 청동 위에. 온라인 가게는 디스플레이 나타낸다. 카탈로그를 웹사이트에 디스플레이드가 나타낸다. 전시하도죠. 어떤 버거입니까? 소고기 버거는 정말 delicious. 맛이 있다. Green light. 초록불 신호는 의미한다. go. 가는 것은. scented candle. 향이 나는 캔들, 초가 만들어진다, 왁스로. be made of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다이노소르, 공룡이 존재했다, exist. 오랑 타임 어고, 오래 전에. fishing at sea, 바다에서 낚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fisherman, of. fishing은 낚시기요. of가 던진다, cast. net, 그물을 던지겠죠? 뭐하기 위해? catch, 잡기 위해. 물고기를. 그들은 struggle, 싸우다. 뭐에 맞서? 큰 파도에 맞서. struggle, 싸울 필요가 있다. 때때로 그들은 머물러야 된다. 배 위에 며칠 동안. 또한 그들은 endure, 견딜 필요가 있다. 바람을 바다에서. 그들의 피부는 dry, 건조하고 그들의 손은 거칠다. rough, 거칠. The sea, 바다는 바다는 dangerous, early dangerous, 정말 위험하다. 특히 especially 태풍이 있을 때 그들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것을 sustain, 지탱하다.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탱하기 위해.
랑크락은 미국의 선생님이고, 그는 가르쳤어 가난 학생을 할랭가에서. 겨우 나이로 충분한 교과서가 없었어. 모든 사람을 위한 그 학급에. 그래서 그는 썼어 몇몇 카피문을 교과서 카피문을 그리고 디스트리뷰트 분배하다. 그것을 분배했어. 그 학생들에게. 그는 토의했어. 수업을. 디스커스. 토의했어. 수업을. 교실에서. 열정을 가지고. 인스튜지에서. 열정을 가지고. 또한 그는 말했어. 뷰필 학생. 그는 말했어. 학생들이 항상 정직하도록. Thanks to 뭐뭐 덕택에. 그의 가르침 덕택에 결국 in the end. 결국 모든 학생들은 좋은 사람이 came 되었어. 아마 그들은 기억할 거야. Remember 그의 dedication 헌신을 영원히.